침대 축구를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미라클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동이랑 할 때는 절대 지면 안 된, 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느낀 게 골키퍼가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몸싸움 하다가 이게 살짝 건드리면 아! 이러고 시작된 거야. 이러고 시작돼. 빨리 일어나라는 표현이. 아,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이게 돼요. 그냥 선수들 넘어지면 일어나. 일어나. 진짜! 막 내가 미친 척 하면 되거든? 누가 넘어지면 가요. 가서 이러면 누가 이기면. 와, 차라리. 아, 이게 너무. 침대FC 영상 보니까 아직 침대 축구는 안 당하셨더라고요. 애들이 침대 축구는 안 하대. 확실히 우리가 중동이 아니니까 애들이 침대 축구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고요. 이 심판을 보다 침대 축구를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유소년 뭐 이럴 때도 뭐 도저히 이겼다고 해서 누워 누워 그럴 수 있잖아 지도자들이 막. 있죠. 일단 요즘 애들은 너무 똘똘해가지고 일단 경기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려고 좀 누워서 치료받거나 그렇죠. 유소년이 요즘 똘똘해요 애들 진짜. 저 아시안게임을 간 적이 있는데 이라크랑 이번에 우리 조편성에도 이라크가 있잖아요. 네. 이라크랑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동이랑 할 때는 절대 지면 안 된, 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느낀 게 골키퍼가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골키퍼가 어떻게 했냐, 장갑을 껴요. 장갑 낀 다음에 테이핑을 하고 왔더라고. 이렇게 테이핑을 했는데 우리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니까 툭하다 한번 딱 건들, 그 몸싸움 하다가 이게 살짝 건들면 아! 이러고 시작된 거야. 이렇게 시작돼. 이거 거기 벗어. 벗어. 장갑 벗어야지. 손이 아프다 이거야. 막 벗어. 처음에 못 벗는지 왜 몰랐지. 막 벗어. 그냥 이쪽도 벗어. 그러면 아! 던지면 관중석으로 막 돌아다녀. 진짜로. 돌아다니다가 10분 있다 와요. 그러면 진짜 막 돌아다니다 안 주는 거야. 그다음에 벌는데 관중이 안 줘. 다 중동이니까. 다시 껴. 오면. 또 테이핑을 해. 그럼 15분. 진짜로. 저는 그런 경험 처음 봤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두 번 하더라고. 또. 아니, 싫어요. 싫어요. 제가 주장으로 봤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중동한테 지면 안 된다고 딱 느낀 거라. 15분. 이거는 좀 약간 MSG가 쳐질 수 있겠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길었어요. 중동의 침대 축구의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 흐름이에요. 축구는 지고 있는 팀이 무조건 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흐름을 갑자기 팍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밀 타이밍에 흐름이 진짜 5분 내지 와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또 갑자기 없어지고 또 밀게 되면 또 넘어지니까 이게 중동 축구에 제가 침대 축구 하면서 계속 막 욕도 하고 막 애들 막 때리려고도 하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게 정말 페어플레이 정신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짜 억울한 행동이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한테 그 상황이 왔어요. 당황스럽겠죠 솔직히. 근데 뭐 아프댔는데. 그렇죠. 일단 아프다니까. 한 번은 걱정하고 이제 두 번째 행동은 이 선수가 고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카드가 나가야 되죠. 아 시간 진짜. 그렇죠. 플레이 재개 지연이라고. 아 근데 제가 왜 골키퍼 얘기를 했냐면 골키퍼는 다 준비하기 전에 플레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수는 내보내면 되고 내보낸 뒤에 기분 나쁘면 안 보내도 들어온다고 괜찮아요 하면 좀 늦게 보내면 되는데 골키퍼는 규정상 재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알고 들어온 거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로. 골키퍼는 못 건드리니까. 내가 그래서 골키퍼 예를 들은 거야. 왜냐면 선수들 넘어지면 일어나. 일어나. 진짜! 내가 미친 척 하면 되거든? 이러라 하면 되는데 골키퍼는 재개가 되기 전까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는 경험해본 선배로서 중동 축구 맨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요번에 저희 조편성이 다 중동이라. 지금 이라크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지고 있지 마라. 왜냐면 실력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좋거든요. 근데 좀 원정 경기 가면 이렇게 좀 말리는 부분 때문에 근데 지고 있으면 아 진짜 저는 그 제가 꼴비기 싫어갖고 진짜로 제가 그러고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배들 우승해서 더 좋은 리그로 나가서 한국 축구 발전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이제 팀을 끌고 갔을 거잖아요 주장. 근데 딱 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막 이래서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정말. 나는 그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력적으로 부족하지 않거든요. 동남아 선수들이 그렇지 않죠? 동남아는 빨리 일어나요.
물을 빨라서 그런지 애들이 전술로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들만의 전술?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만의 전술이 돼버려. 그러니까 중동축구 중동축구 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알면서 이용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미치겠어요 진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침대에서 자기가 두려워갖고 바닥을 좋아해요 아직까지. 예전에 침대축구 알람시계라고 봤었거든요 짤을. 세명 중에 시대 사람들이 이제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좀 페어플레이 정신은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 왜냐면요 빨리 일어나라는 표현이 아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이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당황을 좀 많이 하셔갖고 이게 퍼지는 바람에 중동이 신음축가 약간 사라졌다는 소리도 있고 했는데 저는 진짜로 넘어지면 이렇게 가요. 누가 넘어지면 가요. 가서 이러면 찾아. 아 이게 대부분 말이 많아졌는데 왜냐 침대 축구는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갖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루즈 타임을 뭐 넘어진 시간을 다시금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때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인저리 타임에 넘어지면 그거는 또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추가 시간 4분인데 4분 내 2분을 누워있으면 6분을 안 주다. 주긴 하는데 가능한데 생각보다 6분을 안 주고 한 30초나 그렇게 그 정도만 더 주더라고. 추가에 추가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추가 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추가에 추가가 나오죠. 아 저희 때랑 많이 변했네요. 중동이랑 게임이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맞아본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선제골을 넣어야 된다. 이거는 자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제골을 안 넣으면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흐름을 끊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서 하고 하니까 좀 선제골을 좀 넣어서 뭐 선제골 넣으면 쟤 넘어져 있어도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걱정은 좀 많아요.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로 아 우리 윤보이님이 오셔서 저희 리춘스 채널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음에도 좀 도와주시고 다음에도 시간이 없으셔도 좀 도와주십시오. 없어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